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요 아이 두 아이가 신동입니다. 신동 꽃이 아주 예쁘기로 소문난 아이들이죠. 이 아이는 겨울 내에 꽃을 보여주다가 이제 꽃이 거의 시들 즈음이에요. 이제 꽃좀 떼주고 분갈이 해주고 해방을 좀 시켜줘야 되겠어요. 또 원래 또 예쁘게 성장해서 내년 초봄, 그러니까 겨울에 얘가 진짜 몇 달을 한두 달은 꽃이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. 꽃이 진 상태에서도 꽃이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핑크핑크하니 색감이 그렇게 나오다가 지면서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변한답니다. 꽃이 이쁜 아이 신동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장에 오래전에 이 아이를 사다 놓고 이 아이 분갈이 하면서 같이 합식해 주려고. 이 아이 굉장히 튼실해 보이죠? 네, 이렇게 얘나 꽃도 피우고 해서 굉장히 조금 부실해 보이죠? 잎은 그닥 이쁘지 않아도 꽃이 예뻐서 사랑받는 아이랍니다. 집에 있는 화분에 제가 한번 두 개를 같이 심어줘 볼게요. 이 아이는 이제 꽃을 다 잘라 줄게요. 꽃대를 약간 길게 잘라요. 진짜 꽃을 예쁘게 피워줘서 꽃이 좀 부족한 겨울에 꽃을 보여줘서 너무 예뻤던 마음이 행복했던 그런 아이랍니다. 가격도 비싸지 않아요, 이 아이들. 꽃이 이뻐서 키우는 아이 신동이죠. 이두 아이를 어떻게 심으면 잘 심었다고 할까 고민이 됩니다. 키가 좀 달라가지고 원래 또잘 키워야 또 내년에 또 이쁜 꽃을 볼수 있겠죠. 이쁜 정말 이 아이는 왜 키우나 무슨 매력이야 이렇게 할수 있는데 꽃을 보시면 또 반한답니다. 제 영상에 올려놨던 아이예요. 집에 있던 화분에 그냥 대충 맞춰서 심으려는데 좀 적지 않을라나 모르겠어요. 이 아이는 키가 좀 크고 이 아이는 키가 좀 작지만은 어떻게 한번 잘 맞춰서 심어 볼게요. 흙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얘 포트분에 그냥 냅뒀어도 제가 마음이 편했던 아이입니다. 얘랑 방울복랑이랑 몇개 같이 시장에 6포트에 10,000원 주신 그 사장님께 가져온 건데요. 아주 흙이 좋아요. 포슬포슬하고 뭉치지 않고. 완전 상투 아니고 모래 성분도 많고 그래서 애들이 건강하게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. 두 뿌리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풍성하게 잘 커지고 있답니다. 겨울에 꽃이 좀 부족한 다육이들이 꽃이 예쁜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. 근데 요 아이가 특히 예쁘답니다. 꽃이 적당히 털어내고 심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아이는 와, 봄바람이 요즘 장난이 아닙니다. 이렇게 심어 같이 뒤 키가 좀 크니까 뒤에다 배치를 해주고요. 힘들었던 꽃 피웠던 이 아이를 조금 보살펴 줘야 될것 같아요. 꽃이 필 때는 정말 아기 낳는 산모와 같이 영양분도 좀 주고 해야 된답니다. 그래서 물도 자주 자주 줬었어요. 꽃필 때는 특히나 물을 자주 줘야 된답니다. 다육이라고 물을 많이 안 주시면 꽃을 제대로 못 피우고요. 애들이 너무 힘든답니다. 또꽃 피우는 아이들은 조금 영양을 조금 넉넉히
주셔도 괜찮아요. 요 아이는 얼굴이 새 몸이에요. 새 몸. 이렇게 세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. 여기 또 이꼬지가 밑에서 그 와중에 이꼬지 아이들이 자라고 있었네요. 얘들은 다른 데로 분리를 해줘야 되겠어요. 앞에 아이와 이색이 난다 그랬죠. 건강 상태도 다르고 자랐던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. 그래도 뭐 금방 또 같이 한 집에 사니까 비슷해질 거예요. 길을 나름대로 맞춰서 화분은 그냥 이 화분에서 조금 분갈이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또 저쪽 화분으로 옮겨주고 또 적당히 적당히 어울리겠다 싶으면 또 맞춰주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. 이제 화분을 많이 들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화분에 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. 화분 관심, 다육이 관심, 살림 거들납니다. 러블리 로즈도 제가 키우던 아이랑 이렇게 합식해 놓은 아이 보면 금방 둘이 비슷해져요. 비슷한 환경에 두면 또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. 제 러블리 로즈 합식한 거 며칠 전에 보여드렸었죠. 어제 보여드렸어요. 어제 영상인가 오늘 영상인가. 제가 참 제 영상도 기억 못할 정도로 얘들은 확실히 여리여리해 보이죠. 앞에 이제 같이 크다 보면 잘 적응하고 같이 재밌게 살 거예요. 약간 수영을 잡아주고 싶으면 이렇게 받침을 해줘서 이렇게 북 옆으로 완전 갈라지면 별로 안 이쁘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갈라진 부분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 받침을 해주면 잘 어우러져서 한 식구가 될 거예요. 아이를 진짜 이제 제가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 정말 꽃을 예쁘게 오래오래 보여줘가지고 내년에도 예쁜 꽃 보여주라고 이렇게 분갈이 해주고 있답니다. 새순이 막 꽃대가 이제 수명을 다하니까 꽃에서 이렇게 꽃 밑에다 새순이 막 나오고 있었어요. 빨리 빨리 정리를 안 해주나? 엄마 빨리 정리해줘야지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듯이. 이렇게 또 신동 이름표 어디 갔어요? 있어요. 22년 4월에. 빈 공간에다가 여기다 앞에다 해줘도 되겠다, 그죠? 이렇게 신동 분갈이 해줬습니다. 제가 이색에서 벗어나고 있는 러블리 로즈 그제 보여준 거 또 보여줄게요. 햇빛이 반쯤 들어오네요. 중간에 있는 아이가 정말 두 개가 좀 얼굴 큰 아이가 원래 있던 아이고 나머지는 초록초록 진짜 초록했던 아이인데 좀 많이 비슷해졌죠. 엄청 비슷해졌어요. 이렇게 머지않아 될 걸로 생각합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또 뵐게요.